안녕하세요. 매너아삽입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죠. 오늘은 드라마 슈룹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물인 데비 조씨를 아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슈룹 12화를 다시 보시면 새로운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데비가 성남대군을 아끼고 있다는 증거 모음 바로 시작합니다. 데비가 성남대군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장면. 슈룹 12화에서 성남대군은 곤룡포를 입고 데비에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갑니다. 데비는 성남대군을 처음 보았을 때 의관을 정지한 모습을 보니 사뭇 달라 보입니다 세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라 보인다가 포인트였네요. 그동안 데비는 어떻게든 이마령의 자식이 세자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세자 최종 선발전에 올랐던 3명은 의성군, 보검군, 성남대군이었죠. 데비 입장에서는 보검군은 태소영의 출신 때문에 아예 안중에도 없었겠죠. 쓰다 버릴 소모품으로 여겼을 테고요. 의성군은 이번에 2호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결국 데비는 미우나 고우나 성남대군 밖에는 없는 겁니다. 데비가 했던 달라 보인다라는 표현은 이제는 정말 내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겠죠. 데비가 성남대군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장면. 데비는 성남대군에게 사조룡에 대해 언급합니다. 왕세자는 사조룡, 왕은 오조룡인데 그 한 개의 발톱을 갖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인물이 많다고 했죠. 나쁘게 보면 넌 왕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다 라는 뜻이지만 오늘 영상은 철저하게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이기에 새롭게 해석해보면 세자가 되었다고 절대 방심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왕위에 오르거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성남대군은 여유있게 받아쳤습니다. 발톱의 개수보다 어떻게 쓰이냐가 중요합니다. 그 발톱으로 백성들에게 상처 주는데 쓰지 않고 백성들을 지키는데 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데비의 표정 변화를 보면 이쁜 내 친손주가 2호를 꼭 닮았구나 기특한 것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데비가 성남대군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번째 장면. 데비는 세자빈으로 병조판서 윤수광의 딸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병조판서는 조선시대의 국방부 장관입니다. 혹시나 모를 역모에 대비해서 나라의 모든 병력을 좌우하는 집안의 딸을 세자빈으로 선택함으로써 성남대군의 안정적인 왕위 계승을 도모하려 한 것이죠. 데비는 윤수강의 둘째와 셋째에게 묻습니다.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윤수강 딸들의 대답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데비의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아버지 윤수강은 윤씨 일가의 대표적인 배신자인데 아버지를 본받다니요. 그 대답이 불안했거나 아니면 틀에 박힌 답에 매력을 못 느꼈을 수도 있겠죠. 데비가 고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희망 청아가 나타납니다. 데비는 청아가 일단 예뻐서 좋아합니다. 1화에서 데비의 첫 등장은 머리 염색도 하고 곱게 단장하는 모습으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데비의 눈에는 세자빈을 볼 때 1순위는 외모인 것이죠. 데비에게 청아는 1차는 바로 합격이었는데요. 거기다가 청아는 순수하고 솔직하고 아주 밝은 표정이었죠. 삼간택 최종 선발에서 도승지의 딸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방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아는 종이는 그냥 종이일 뿐이다 라며 쓸데없는 예를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데비는 수십 년 동안 궁에서 온갖 더러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본인도 마찬가지이고 수많은 거짓의 향연에 찌들었던 삶이죠. 데비가 지켜봐온 성남대군은 언제나 자유롭고 순수했습니다. 오랜 인생의 경험으로 봤을 때 청아가 성남대군의 진정한 짝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데비가 성남대군을 아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데비는 아들 2호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들의 아들 성남대군도 이제는 많이 사랑하겠죠. 역모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성남대군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데비는 그동안 성남대군을 많이 미워했는데 결말에서는 성남대군에게 못해줬던 사랑을 주고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 사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